식품 잘 올려놔줘요. 아, 예. 다 됐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음료수나 사 먹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빈 박스들 다 갖고 나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아줌마. 네, 사장님. 이따가 백화점 좀 다녀와요. 냉장고 태워놔야 되니까. 네, 사장님. 저기 사장님, 칼국 재는 건 집에 많은데요. 불고기감도 있고요. 그럼 그건 집에서 가져오면 되고. 과일하고 야채만 사면 될 거예요. 봐서 적당한 거 있으면 알아서 사요. 그리고 식품 살 때 생산지가 어딘지 꼭 확인해요. 친환경 무공해 식품인가도 꼭 확인하고 사요. 네, 사장님.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재영이니? 아이고, 뭐하긴. 너희들 와서 살집 꾸미느라 정신없다. 아무리 바쁘신 사장님도 나한텐 엄마지 별 수 없네. 그래, 딸내미 하나긴 정말 다행이다. 엄마, 우리 이삿짐 도착했어요? 이삿짐 어제 도착해서 대충 정리했어. 너희도 떠날 준비 때문에 어수선 하지? 그래, 마무리 잘하고 와. 지금 어디야? 집이야? 아니, 여기 바닷가. 우리 호주에 와서 3년 동안 주말마다 여기 왔었거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가려고 왔어. 응. 장모님, 나 좀 바꿔줘. 엄마, 민기 씨. 바꿀 거 없어. 나 지금 바빠. 내일 몇 시 도착이야? 그래, 알았어. 끊자. 왜? 바꾸라니까. 아니, 엄마 지금 아파트 정리하느라 정신없으셔. 장모님, 너무 고생하신다. 맞아. 우리 엄마가 다 해주니까 대신 민기 씨 어머니 편하시잖아. 어머니 내일 우리 도착하는 건 아셔? 모르신다. 나 시댁에 1년에 4번 간다. 명절하고 부모님 생신 때. 아이, 같은 서울에서 어떻게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가세해야지. 그렇게 자주? 모시고 사는 재수 씨도 있다. 내 말이 그러니까 자주 안 가도 돼. 여보. 동서 재혼하면 그땐 한 달에 한번 찾아갈게. 됐지? 됐지? 아가씨, 이쪽 좀 펴봐요. 신혼방이 따로 없네. 아가씨도 부러우면 얼른 결혼해요. 난 결혼 취미 없어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 소리 안 해요? 하재도 겁나요. 왜요? 엄마가 알면 분명히 반대니까. 재산 볼 거 없어요. 사람만 괜찮으면. 안 괜찮아요. 설마. 진짜. 안 괜찮은데 왜 만나요? 하는 짓은 싸가지인데 그게 또 귀엽고 이뻐요. 난 왜 싸가지가 좋지? 나 사이콘가? 아가씨, 내가 한번 만나볼게요. 언니가? 모레쯤 어때요? 내일은 오빠 오시니까 안 되고 모레 저 방송국 끝나고 밖에서 봐요. 걔 지금 해외 출장 갔어요. 그래요? 언제 오는데요? 내일 오지 언제 와? 얘 침대 이불 사온 거요? 여기 해놨어요. 오, 벌써 다 꾸며놨구나. 너무 멋있다. 가게에서 볼 때보다 펴놓으니까 더 좋죠, 언니? 예, 확실히 네가 나보다 안목이 더 높다. 아, 언니가 골랐구나. 어쩐지 좋다 했어. 얘가. 아유, 여기들 다 모였어. 들어오세요, 언니. 여보, 은호가 이 방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야. 자고로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가 죽는데요. 대신 내일 음식상은 내가 차려. 어? 그럼 엄마는 뭐 하는데? 짠지 싱거운지 간본다고 해. 여보, 3년 전에 민기 내외 호주 보내고 집으로 올 때 생각이 나요. 아이고, 당신 오는데 티슈 뽑아주랴, 운전해주랴, 나 아주 바빴지. 그때는 3년이 한 10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저 너무 웃고 저 좋아하지 말어. 왜요? 작은 애 앞에서 너무 티내지 말라고. 내가 뭘? 안쓰럽잖아. 나쁜 놈. 그렇게 서둘러 갈 게 뭐야? 민우 생각에 눈물 보이지도 말고 큰애 온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마라. 민우 생각 안 해.
내가 왜 해요? 나 안 한다고.